자, 여러분, 저 고정훈 선생입니다. 자, 국가직 앞두고 지금 이제 공부가 좀 손에 안 잡히죠. 자, 그래도 억지로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이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자, 객관식은 완벽하게 다 알고 푸는 거 아닙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하여튼 점수가 잘 나와서 그걸로 합격을 하면 그놈이 잘난 놈입니다. 자,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감에서 조금 살짝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사는 일단 목표는 자, 물론 이제 직렬에 따라 다르겠죠. 뭐 국가직 전국 일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한 90점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좀 컷이 조금 낮은 직렬은 뭐 80점이나 85점 맞고도 붙을 겁니다. 작년 지방직 9급 정도 난이도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작년 국가직 9급 수준으로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으로 나온다고 준비를 하시고 그럴 때 85점이나 9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사실 공통과목 점수가 더 중요하죠. 직렬에 따라서 뭐좀 컷이 좀 높은 직렬은 공통, 국어, 영어, 한국사 한 260점 정도, 265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컷이 좀 낮은 데는 사실 240점, 245점 정도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섯 과목을 모두 잘 봐야 합격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다섯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이나 네 과목 정도만 평상시 보는 만큼만 봐도 합격합니다. 즉, 한두 과목 살짝 못 봐도 합격하는데 대세 지장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사는요, 사실 국어와 영어 같은 이런 어학 과목은 평상시에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행정학, 행정법, 사회, 특히 한국사, 이런 소위 암기 과목은 마지막 2주 동안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주 예민한 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 동안은 한국사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막상 문제를 풀러,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6문제, 17문제는 뻔히 아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권 근처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세네 문제입니다. 자, 그 세네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없나? 어디 말장난친 거? 그다음에 문제 포인트 내가 어떻게 놓치고 있는 거 없나? 자, 보통 문제 안에 거의 해결이 해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출제자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교과서의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걸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선택지 두 개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1분, 2분씩 붙잡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선택지 두개 중에서 합리적으로 내가 봤을 때 출제자는 이걸 묻고 있다.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섯 과목을 100분 동안 다풀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국까지 끝나고 나면 한 3, 4일 정도는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쉬어야 되겠죠.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3, 4일 이상 놀 시간은 없습니다. 6월 15일 날, 더큰 장이, 국까지보다 더큰 장이 열립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국가직이든 교행이든 한 군데만 불려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두 군데 근무 못합니다. 자,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는 된다는 그런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불려간다고 굳게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